교육과정 개정이란 20, 3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서 그 학생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정하고 그리고 조직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등 교육 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자기 주도성을 기르고 그리고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AI가 발전하는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과 그리고 평가체제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개정 추진 방향은 2년여 동안의 교육과정 정책 연구, 그리고 교육과정 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요.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선합니다. 둘째, 지역 분권 및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셋째, 특수교육 그리고 다문화 학생 등 기초학력 및 배려 대상의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고 디지털 및 생태 전환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온 오프라인 연계 등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를 재설계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삶과 학습을 연계한 공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출발한 역량함양교육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그런 역량은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삶과 통합되어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생이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함양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중심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을 중심에 둔 미래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초 소양으로 강조해왔던 3R, 즉 읽고 쓰고 셈하는 소양, 그런 소양을 넘어서 다양한 교과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과 같은 기초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학습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교육과정 분권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생태 전환 교육,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안전한 삶과 생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으로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급별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역량 함양 중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바탕인데요. 이를 위해 고등학교 과목 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 경험의 인정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개정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민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요. 국민 참여단 그리고 청년, 청소년 자문단이 중심이 된 토론을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 교원과 교육 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개정 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랜선 토론회, 정책 설명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통합 포털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국민에게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교육과정 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올 하반기에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1년 동안의 시안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22년 하반기 대략 9월, 10월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때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2024년 2월쯤 2028학년도 대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